어휴, 야, 이것도 역시 힘드네요. 불량 없이 깔끔하게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릴시트 위치를 잡으려고 합니다. 이게 한꺼번에 두 대를 동시에 지금 만들 건데요. 이 4피스짜리 브랭크에서 가장 굵은 버트 부분이 마침 예전에 똑같은 낚싯대를 몇 대 더 만든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것도 만들었고 남한테 하나씩 만들어준 적도 있고 이번 똑같은 걸 또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만든 낚싯대예요. 아, 스펙은 10피트 정도 되는 4피스의 농어대라고 그럴까? 아니면 아주 라이트한 지그 캐스팅대? 쇼어 지깅 때라고 하기에는 약하고 그렇다고 농어 때라고 하기엔 조금 강력합니다. 10피트 짜리에요. 네토막이고 릴시트 자리를 표시를 좀 해주려고 그래요. 똑같은 브랭크니까 릴시트는 그냥 후지 거의 일반 디럭스리 파이프 시트예요. 근데 이제 하나는 경이 17짜리고 하나는 18짜리입니다. 한 분은 손이 좀 크고 한 분은 손이 좀 보통이고 그래서 이렇게 좀 서로 다르게 부착하려고 합니다. 릴시트 위치에 맞춰서 이번에 그립을 먼저 붙여야겠어요. 이 아래 그립을 보통 그립을 먼저 고정을 해 놓으면은 이렇게 끼우고 이렇게 끼우고 그러면 되는데 이 경이 요 경이 이 브랭크 굵기보다 조금 작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 굵은 쪽에서 밀어 놓기에는 좀 뭐라고 그럴까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뭐 일단 저착제 좀 많이 묻겠지만 이렇게 해서 먼저 고정을 하고 그 다음에 릴시트를 고정을 하고 앞그립을 또 끼우고 이럴 예정입니다. 그 다음 에폭시 접착제를 이렇게 A액 B액을 잘 섞고 잘 섞은 후에 이거는 뭐라 루브리컨트 그러니까 그냥 접착만 시키는 게 아니라 이게 뭐랄까 윤활이 된다고 할까요? 그런 성능이 있는 에폭시 접착제예요. 중요한 거는 먼저 일단 이 내부에도 잘 칠해줘야 됩니다. 너무 과하면 안 되고요. 꼼꼼히 대신에 칠해줘야 돼요.
빡빡해도 접착제를 특히 이 윤활성이 있는 에폭시 접착제를 발라주면 브랭크에 밀려 잘 들어갑니다. 너무 좁지 않는 이상. 만에 하나 너무 좁아서 안 된다 그럴 때는 뭐 넓은 거를 이 아래 내경이 넓은 거를 따로 구매하는 게 정답이지만 그렇지 못하다 그럴 경우에는 사이즈가 작은 놈은 전자레인지에 살짝 돌리고요. 좀 사이즈가 커서 전자레인지에 안 들어간다 그러면 가스불을 멀리서 좀 데워주면 이 전체적으로 좀 말랑말랑해져요. 그렇게 되면은 끼워 놓을 수 있습니다. 네, 그건 어디까지나 편법이고 가장 좋은 거는 사이즈 맞는 걸 사용하는 게 정답입니다. 꼼꼼히 칠해 줍니다. 접착할 부위에 칠해 주는 거예요. 이제 접착 부위는 이 뒷부분인데 리어 그립이니까 일단 이 앞에서부터 밀어 놓잖아요. 그래서 이 안쪽으로 조인트 안쪽에 접착제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일단 휴지로 막아줬습니다. 단단하게.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칠해 놓은 이걸 서서히 밀어 놓아야 됩니다. 쉽지 않은 작업이에요, 실은. 아이고, 빡빡해서 잘 안 들어갑니다. 밀려 나오죠, 접착제가. 정상이네요. 아까 표시해 놓은 자리, 릴시트 표시해 놓은 자리에 정확하게 맞춰서 스톱하면 됩니다. 묻어있는 이 접착제를 빨리 닦아내야 돼요. 여기저기 막 묻었네요. 특히 이 앞쪽에는 잘 닦아줘야 됩니다. 막아놨던 것도 뽑아내고 아세톤이 제일 잘 닦이는 것 같아요. 아, 한 번 더 두 번째 거 역시 이 안쪽에다가 접착제를 발라줍니다. 완전히 수작업이고 완벽한 아날로그식 현대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작업입니다. 이게 의외로 중요해요. 이 그립 붙이는 이 접착제를 그냥 아무 본드 같은 걸 사용을 한다면은 속에서 나중에 떨어져서 이렇게 뭐라고 찔걱찔걱 이런 소리도 나고요. 이 낚싯대 브랭크가 속이 비어 있는 거다 보니까 여간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닙니다. 로드빌딩에는 접착제 선택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실은 좋은 낚싯대가 만들어지려면 여러가지 신경 쓸 일이 이렇게 많아집니다.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로 휴지로 막았고요. 표시해 놓은 요 위치 맞춰서 접착제를 칠하겠습니다. 어이구, 이건 더 빡빡한데? 네, 됐습니다. 우와.
뜯어졌네. 아무튼 두 낚싯대가 일단은 리어그립 접착이 끝났습니다. 또 접착제가 좀 끈끈이가 남아있어서 아세톤으로 녹여내고 있어요. 얼추 이제 세정 딱 본드 닦아내는 건 끝냈습니다. 뭐 이게 잠깐 짧게 보여드렸는데요. 실은 엄청나게 오랜 시간을 걸어 닦아내는 겁니다. 일단 이 그립이 완전히 접착되는 건 하루 걸려요. 그러니까 내일 이 앞에 요거 릴시트를 부착할 겁니다. 이건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나서 이 앞쪽 그립을 지금 어떻게 할까 생각 중이에요. 제 개인적인 취향은 이 앞그립도 뒷그립만큼 길게 쓰는, 뭐 일단 멋인데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별로들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짧게 그냥 달고, 그 대신에 이 앞에다가, 장식 랩핑을 할 겁니다. 이거는 이 세 번째 토막에 장식을 내 거는 했는데, 여기 말고, 이 버트 그립에다 요걸 짧게 하고 이 길이만큼 이런 장식 랩핑을 집어넣을 예정이에요. 그건 맨 마지막에 하게 될 겁니다. 코팅 하기 전에 그때만 하면 되니까. 뭐 아무튼 순서는 그거는 뭐 그때 가서 말씀드리고, 일단 다음 단계가 이제 리시트 붙이고 앞에 포 그립 붙이고입니다. 릴시트를 이제 접착, 인스톨할 이제 차례인데요. 일단 릴시트를 묻지 말고, 뭐 상처도 나지 말라고 비닐 테이프를 아주 칭칭 감아줬습니다. 요 끝부분은 잘, 요렇게, 틈이 뭐 벌어지지 않게 일단 잘 감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완성될 때까지 이 테이프는 띄지 않을 거예요. 접착제는, 이렇게, 퍼티형으로 되어 있는 접착제를 준비했어요. 실은 이 정도까지 안 해도 되는데 철저하게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 접착제는 이런 에폭시 계열 중에서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액체 형태가 아니라 이런 퍼티형의 접착제는 좀 강력한 접착제 돼가지고 이런 접착제로 접착을 하게 되면은 이건 이제 영구 불면이에요. 어떻게 띄어낼 수가 아마 없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그냥 쇠처럼 돌처럼 뭐 용접한 것처럼 붙어버리는 접착제라 인터넷을 통해서 아마 이거는 가정용 중에서 뭐 제일 강력한 접착제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판매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강도 면에서 보면은 보통 왜 3000 PSI라든가 뭐 5000 PSI라든가 PSI라는 게 아마 퍼 스퀘어 인치일 거예요. 그러니까 평방 1인치당 뭐 3000 파운드의 강도를 낸다든가 뭐 5000 파운드를 낸다든가 뭐 금속같이 돼 버리는 거죠.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5분 만에 굳는 게 있고 뭐 몇 시간 지날 때까지 좀 안 굳는 게 있고 그런데요. 5분짜리는 사용하기 힘들어요. 릴시트 붙이다가 도중에 굳어버리니까 이제 그런 거 하지 마시고 한 두세 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거, 그래서 하루 지나서 완전히 굳는 거, 이런 걸 사용하시는 게 작업하기 좋습니다. 그리고 이 블랭크에는 보시다시피 요 경에 맞춰서, 내경에 맞춰서 이렇게 테이프 일단 감아놨고요. 접착제는 여기만 바를 거예요.
릴시트를 접착을 할 때 이렇게 나사가 아래쪽에 있게 할 것이냐, 이렇게 거꾸로 나사가 위쪽에 할 것이냐, 이런 스타일로 붙이는 거를 업록 스타일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붙이는 거를 다운록 스타일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건 개개인 기호차가 좀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하면 뒷그립을 좀 짧게 할 수 있고, 릴 위치가 조금 한 요 정도 달라져요. 근데 그건 상세한 거는 나중에 설명드리기로 하고, 일단 접착하는 모습 보여드립니다. 살살 돌리면서 접착제가 요 안에 공간이 뜨지 않게 이렇게 해주면서 빙글빙글 돌리면서 집어넣습니다. 그래야 가능한 한 공간이 없이 잘 돼요. 그립에 삐져나와 있는 접착제도 역시 아세톤으로 깔끔하게 닦아줍니다. 이 상태로 이제 24시간 건조시킬 거예요. 낚싯대 하나 더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접착제 혼합하고 나서도 이게 다 굳을 때까지 몇 시간 정도 이렇게 유지가 되는 접착제다 보니까 이렇게 천천히 여유 있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요 릴시트는 요만큼 이렇게 공간을 띄워둘 거예요. 여기다가 장식을 조금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요 릴시트는 아까 이거하고 경이 한 사이즈 작잖아요. 길이도 조금 짧아요. 그래서 경선에서 릴 위치를 똑같이 해두려면 요만큼 정도 여유가 더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 릴 또 낚싯대들은 왜 여기에다 장식 금속을 배치하기도 하고 그런 모델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흉내 좀 내보려고 합니다. 만일에 요런 거를 이렇게 요런 부위에다가 이제 장식을 금속 장식을 놓으려고 그러면 릴시트 고정하기 전에 여기에 사이즈 맞는 그 금속 링 같은 걸 끼우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건 이제 와인딩 체크라고 그러는데, 저는 낚싯대에 그런 금속 그 장식품을 쓰는 걸 좋아하지 않다 보니까, 저는 여기에 이 위에 이제 랩핑 실을 감는 거랑 똑같은 색의 실을 감아서 장식을 할 거예요. 깔끔하게 닦아줬고, 또 그대로 24시간 말리겠습니다. 아, 이번엔 요 앞그립을 붙일 차례입니다. 똑같습니다. 이거 아래 그립하고 똑같은 건데요. 그럼 잘라서 좀 이렇게 했습니다. 접착제 들어갈 가방에 막아놨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안에 일단 잘 칠해줍니다. 릴시트 할 때는 별 문제가 아닌데, 항상 다시 저번에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EVA 그립은 브랭크 표면에만 발라서는 들떠요. 100% 요 안쪽에도 꼭 발라주셔야 됩니다. 물론 들떠도
접착제가 좋은 접착제를 쓰시면 별 문제 없이 그냥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만, 좀 뭐라 그럴까, 굳군 에폭시 접착제가 굳으면 완전히 단단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들뜨는 게 느낌이 나질 수가 있어요. 이 접착제는 완전히 굳어도 이렇게 고무처럼 탄성이 있는 접착제라서 조금 이런 거 붙이기에는 참 편리한 접착제이긴 합니다. 에폭시 접착제의 단점, 이렇게 발라놓은 놔둘 수가 없어요. 에폭시 접착제는 줄줄 흐릅니다. 워낙 무거워요. 그러니까 에폭시 접착제는 무거워요. 여기 다 묻었잖아요. 접착제가 두 개다. 이것도 이제 열심히 에폭시가 닦아내야 되죠. 아세톤으로 닦아주겠습니다. 일단 닦아줬습니다. 뭐 휴지를 뭐 엄청 많이 사용했어요. 요 틈 나온, 삐져나온 거 깔끔하게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또 이 상태로 요 낚싯대의 이 이제 그립은 이제 완전히 인스톨이 다 됐어요. 요거 24시간 그대로 또 말리겠습니다.